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이기 때문에 김선규 소장님과도 올해의 마지막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이슈를 또 준비를 해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슈,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만에 개인들의 3조 원 매도가 정말 기록적인 수치로 찍혔습니다. 자, 연말의 증시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3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한 상황인데 과연 이 연말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내년 1월 효과가 과연 있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이 되면 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상황이고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 숫자가 기록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어제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 하루 만에 거의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합쳐서 3조 원 이상을 지금 매도를 지금 했고 일단 양도세 회피를 위한 움직임이 일단 그만큼 컸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주식 시장을 상당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국민들이 그다음 또 그만큼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 또 그 이제 좀 영리해진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일단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전날 미 증시가 일단 상승장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증시는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내놨던 모든 물량들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기관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주는 그런 네.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거는 이제 그 코스피가 특히 1조 원 이상, 1조 1천억 원 이상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가 거의 2조, 1조 9,655억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1조 1,284억 원이나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코스닥에도 이제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주요한 알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거고, 또 거기에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다는 걸 지금 반증해 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파이가 커졌고 규모도 커지셨고 대주주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나 봅니다. 네. 이러면서 물량이 어제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또 오히려 주식 시장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창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양시장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오늘 사는 거는 일단 배당락 오늘 기일이기 때문에 이 고배당주를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다시 그 몰려들고 있다라고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배당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실적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영향도 받쳐주는 그런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일단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많이 좋았던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약간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도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역시 이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고도로 매수가 이제 강하게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어제 이제 받았던 물량들을 단기로 해가지고 다시금 토해낸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 다시 그 배당주, 고배당주 쪽으로 다시금 손바꿈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오늘 장세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이제 앞으로 1월이 되면 월 초가 되었을 때, 이제 내년 초가 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가 차기의 네. 먹거리 관련주들에 관련된 것들, NFT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역시 이제 앞으로 관련주 매수세들이 좀 강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비록 어제 많은 돈이 나왔고 또 상당 자금이 또 이제 이 미 증시 쪽으로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상단에서 박스권에서 서서히 이제 하락 추세로 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월가에서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강하게는 가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미 증시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좀 더 유망한 종목으로 이제 가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초, 내년 연초가 되면 과연 1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1월 효과 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히려 우리 시장이 올해 굉장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1월 효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그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오늘 같은 경우 새벽에 이 미국 장이 상당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혼조세를 보였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박스권에서 그 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동력은 이제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박스권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비록 좀 악재는 좀 아직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이제 다시금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 네.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IT 산업하고 이거 이 각종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은 발달하지만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충분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